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헌재가 대통령 측의 출석 여부를 밝히라며 최후 통첩을 보낸 날이었죠. 하지만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작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배혜림 법조팀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부팀장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자, 방금 전 결론이 났죠. 헌재 탄핵 심판 최종 변론 일자 27일 오후 2시. 네. 그러니까 한 사흘 정도 미뤄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흘 미뤄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고가 언제 가능할 네. 것인가 미루어서 짐작을 해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3월 초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 최종 변론기일이 27일로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후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뒤에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네. 이 회의에 걸리는 시간이 2주가량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3월 13일 이전 선고가 물리적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네. 게다가 헌재가 신속결론 의지를 드러낸 바가 있기 때문에 3월 13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추세적입니다. 네. 네, 오늘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 출석 여부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분명히 헌재가 오늘까지 답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결정을 못 내린 겁니까? 네, 오늘 탄핵 심판정에서의 모습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모습은 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법정에서 전례가 없던 장면들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대리인단의 전략은 일련의 지연작전 가운데서 오늘 거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헌재 탄핵 심판에서 예정된 가장 중요한 논의는 박 대통령이 출석을 하느냐, 그렇다면 언제 출석하느냐, 그리고 최종 변론기일을 언제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박 대통령 측은 이걸 막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이 나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세운 전략이 헌재의 이 탄핵 심판 절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박 대통령의 출석 기일은 후순위의 문제다 이런 주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네. 결국 주심재판관 기피 신청을 각하한 건데요. 박 대통령은 새로운 전략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죠. 이번 헌재에서도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배 팀장. 네. 오늘 변호인단이죠. 변호인단의 태도를 보면 그야말로 작심한 듯 현재 원색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냈는데 네. 하나하나 좀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 겁니다. 네.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넘게 쏟아낸 발언들 지금 보고 계신데요. 네.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 네, 사멸의 길. 그렇습니다. 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면서 이 품격이 떨어지는 얘기다 이렇게 반박한 적이 있었죠. 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은 이 다양한 수식어들이 등장했는데 네. 이 발언이 바로 탄핵 심판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국회를 향해서 야쿠자들이라고 하는가 하면 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원래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주심 재판관을 향해서 이 법관 개인의 독단으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생 법만 공부한 법관들이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군요. 이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까지 내놓은 겁니다. 네. 지난달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네. 그동안의 탄핵 심판 절차를 알고 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사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네. 특히 여자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다는 취지로 국회는 강한데 약한 사람은 여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들은 술을 먹고 다녀도 되고 대통령은 머리도 하면 안 되나 이런 네. 납득이 가지 않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헌재 재판관들은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게 뭐 탄핵 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인용이 된 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처럼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재판부의 심기를 가장 건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헌재는 아직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치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결론을 내려놓은 것으로 인식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이건 재판관 입장에서는 도전으로 인식이 됐을 겁니다. 네. 앞서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들을 일삼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장외에서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는 탄핵 심판정 안에서 재판부를 향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비난을 한 겁니다. 이런 태도 박 대통령에게 득이 됐을까요? 실이 됐을까요?
이 헌법재판관이 이런 태도 때문에 탄핵 심판을 인용하거나 기각하거나 결정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결코 도움이 되는 장면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배 팀장이 득이 됐을까, 실이 됐을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스스로 부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법질서 자체를 갖다 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겠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불복하겠다는 뭐 선전포고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재판관들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권위는 결국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네,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이죠. 나는 네. 저분한테 재판 못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바로 각하됐잖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대통령 카드 있겠습니까? 이것까지 썼는데. 네, 오늘 많은 카드들이 나왔는데 다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좀 참 상상을 해보면 이제 남은 카드는 이제 마지막 남은 변론기일에서 또 한 번 지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증인을 또다시 무더기로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의 재판관의 판단에 비춰볼 때 증인 신청은 곧바로 기각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카드가 무엇이 있느냐. 대통령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 카드죠. 아무도 나오지 않으면 마지막 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과 대리인단이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것이 중론입니다. 이 헌법재판소법 25조는 국가기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리인 전원 사퇴에도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는 네.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러니까 집단 사퇴하더라도 변론이 계속 진행되고 3월 13일 이전에 선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배혜림 법조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